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윤입니다. 자, 이제 인도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사는 이 클립 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사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인도 전근대사, 사실 이 인도 역사를 통으로 꼼꼼하게 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열 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왕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다행인지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세계사 바운더리 내에서는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면요, 네 개 나라만 알아도 거의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마우리아, 쿠션, 굽타, 무굴 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무굴 제국 전에 뭐 델리 술탄 왕조 뭐 이렇게 좀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진이나 구루, 조금 최근에 이제 언급이 더 되고 있는 그런 왕조들도 있지만 여전히 메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네 시기가 되겠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는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넓게 보면서 마우리아, 쿠션, 굽타, 델리 술탄, 무굴 이렇게 보면은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도는 종교의 나라죠. 종교의 나라. 그래서 불교가 나오기도 하고 힌두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무굴 제국만 보더라도 이슬람이 또 강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종교 한번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지도에 각 나라들의 영역이 표시되는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도를 제가 제 교재에는 지도를 먼저 상단에 먼저 보고 가자 이렇게 배치해 놓기도 했는데 음성으로 들으시는 거긴 하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우리아 왕조는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 전역을 이렇게 영역으로 두었던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무굴 제국이랑 꽤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쿠션 왕조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 날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부 지역이 이렇게 영역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좀 친숙한 곳이라고 한다면 간다라 이런 지역이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굽타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인도 여러분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죠. 근데 거기에 굽타 왕조가 이렇게 북인도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인도가 이렇게 착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굴 제국이 있는데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우리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출제가 될 때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범례나 여러 가지 키워드 힌트를 지도에 남겨놓는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제국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 수도에서 델리, 아그라 이런 곳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무굴 제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갠지스 강에 아리아인들이 정착하고 나서 뭐 카스트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그 클립에서 이미 인도에 그 첫 발을 뗀 셈이고요. 자, 이제는 그 이후에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나타났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된 그 카스트 제도. 그렇죠? 그러면서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더불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을 보면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미 이 철학 이제 체계 가운데 예를 들면 열반의 개념이랄지 뭐 윤회 그리고 해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교에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하, 이런 사상적 어떤 토대가 있는 가운데 기원전 6세기경에 뭐 불교 그리고 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불교는요,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합니다. 인간의 평등, 그 다음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우리가 한동안 공부하는 뭐 마우리아나 쿠시안이나 다 불교 중심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인도와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뭐 종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자이나교 승려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경 출연했고요. 엄격한 계율, 고행을 통한 해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자이나교 자체가 그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청렴하고 그 신뢰가 좀 담보가 되는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이 상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사, 전근대사 오늘 좀 띄웠고요. 종교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토양이었다. 자, 그러면서 최초의 통일제국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기원전 4세기경 우리 서양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원정군이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도 침공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맞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결속력이 강해진 거죠. 이 통일이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원전 4세기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자가 북인도를 통일하고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하게 됩니다. 수도는 파탈리푸트라라는 곳으로 잡았고요. 자, 그러면서 기원전 3세기로 가게 되는데 기원전 3세기로 오면서 아소카 왕이란 왕이 나타나고 그 왕 때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 그러면서 동시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바로 이 아소카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그 지도라고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그 지도가 구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가 그 정복 활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사륙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왕이 되기까지 꽤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좀 현실적인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불교에 이렇게 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경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포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칼링가 정복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 전투 이후에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스리랑카나 뭐 태국, 미얀마,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활발히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아소카 왕이 포교단을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포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이렇게 또 불교를 많이 믿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탑의 원형이죠. 산치대타. 잘 나오죠. 산치대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상,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들, 뭐 덕목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석주, 이제 돌기둥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돌기둥 위에 사자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불교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높이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뭐 수레바퀴가 그 밑에 또 있는데 그것도 불법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뭐 인도의 국기나 그 다음에 뭐 지폐나 이런 것들 보면 사자상 석주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뭐 다메크 대탑을 건립했다. 뭐 이건 일부 교과서에서만 나왔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한 장소인 바라나시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불교를 활발히 이렇게 포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불교의 종파가 뭘까?
바로 상자부 불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동아시아사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동남아는 주로 이렇게 상자부 불교가 유행을 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같은 경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가 유행했고요. 자,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개인의 해탈을 강조를 하고요.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자, 이랬던 마오리아 왕조도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는 급속히 쇠퇴하다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시안 왕조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란 계통의 쿠시안족이 1세기에 건국을 했고요. 이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언급 빈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파르티아가 종종 언급되면서 같이 언급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맥락이냐? 자,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한 나라, 그 다음 인도에 쿠시안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로 가면 파르티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무역이 번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으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나라와 그리고 쿠시안 왕조와 그리고 파르티아의 공존,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도로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파르티아와 공존하고 있는 쿠시안의 모습이 지도로 잘 나왔고요. 전성기 군주 알아두셔야겠죠? 이 전성기 군주 같은 경우는 카니슈카 왕이라고 합니다. 역시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뭐 학문과 불교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자, 이때 불교는요, 대승불교가 발달했습니다. 상자부 불교와는 달리 만인, 그러니까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했고, 이게 사막기를 거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동아시아적으로 전파된 게 대승불교뿐만이 아니죠. 바로 간다라 문화가도 전파가 되는데요. 이 간다라 양식이라는 것은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었고요. 이제부터는 불상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불상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선이 굵어요. 그 다음에 약간 서양인 같은 모습의 오뚝한 코, 굵은 옷주름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문화 영향이 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던 쿠시안 왕조도 카리슈카 왕 사후에 약화되다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인더스강 서쪽 지역을 상실하기도 했고, 그 이후 4세기까지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굽타 왕조인데,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인도사를 따져볼 땐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나라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상자부의 마우리아, 그 다음에 대승의 쿠시안이 있고요. 자, 이제는 인도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힌두교가 민족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네요. 바로 굽타 왕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굽타는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우리아나 쿠시안에 비하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훨씬 많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출제가 굉장히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정치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정치사 내용이 가장 적어요. 자, 보면 4세기에 겐지스강 유역에서 찬드라굽타 1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요. 수도는 파탈리푸트라다.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2세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인도가 통일이 되고, 관료제 정비, 중앙집권 강화, 해상무역 발달로 번영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쇠퇴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5세기 무렵 에프탈이라는 민족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에 에프탈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그 지도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다가 6세기 중엽에 멸망을 했던 나라, 이게 굽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굽타 같은 경우는 북인도를 통일했다, 지도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에프탈의 침공으로 큰 쇠퇴를 겪었다, 요 내용들이 출제가 가장 많이 냈다. 자, 그럼 문화 내용도 있는데, 이 문화 내용도 곁들여서 잘 나오는데, 일단은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민족이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많이 강조가 된 거고요. 힌두교가 특히 민족 종교로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여러 분야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많이 강조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힌두교는 뭐냐? 굉장히 다양한 신을 모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일단은 그 성격 자체가 뭐 브라만교회, 불교회,
여러 가지 인도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융합이 된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전, 일종의 경전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만우법전이라는 것을 있고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이 힌두교가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중시하게 되는 또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사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힌두교를 또 적극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우법전도 이때 들어서 이제 정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만우법전을 가장 권위 있는 힌두 법전으로 여기는데 이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만우법전의 규정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카스트 제도 이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힌두교가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눌려서 쇠퇴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 중심의 교리 연구는 뭐 날란다 사원이란 이런 곳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문학의 상황을 볼게요.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가 공용화가 되면서 발달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써진 이 희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서사시도 있고요. 자, 바로 샤쿤탈라 그리고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래서 인도의 뭐 2대 서사시라고 해요.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그 다음에 칼리다사의 희곡이 샤쿤탈라인데 이 세 작품이 굽타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굉장히 돌아가면서 언급이 많이 되는 핵심 키워드니까 정리를 같이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굽타 양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굽타 양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 인도 고유의 문화의 헬레니즘적 색채가 합쳐지면서 간다라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간다라 미술에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굽타 양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 굽타 양식을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굽타 왕조가 만약에 지도로 나온다고 할 때 점점 찍혀서 아잔타 석굴 사원 그리고 뭐 엘로라 석굴 사원 이런 곳들이 같이 이렇게 법례로 표시가 되니까 그것 또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석굴 사원들의 불상이나 벽화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더불어 여러분 인도가 굉장히 그 숫자 그 부분에 수학에 강한 거 아시죠?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굽타인데요. 숫자 0, 그리고 십진법을 사용했다. 원주율을 이용한 지구의 둘레를 추산했다. 지구의 자전, 월식 이런 발생의 원리를 인식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과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슬람 세계를 또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많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그런 것들이 또 서양으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굽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참고인데 여러분 요가 해보셨나요? 이 요가가 체계화된 시기도 바로 인도의 굽타 왕조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원래는 이제 교재의 그 편성에 따라서 무굴 제국부터 근현대까지 한 번에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정상 일단 클립을 여기서 한번 끊고 인도를 2부로 구분해가지고 클립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바로 지금까지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는 마우리아와 쿠시잔에 대해서 불교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힌두교와 굽타 왕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차 이제 인도에도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이 7세기에 창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인도 쪽에도 당연히 이슬람 세력이 진출합니다. 주로 8세기부터 이게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세력이 진출해서 이슬람 계통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먼저 오늘의 클립의 마지막에 제가 좀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클립에서 그 이슬람을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꼬리로 잡고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